말씀드린 순간 우리 김정기 씨께서 김정기로 삼행시 해주세요. 와, 우리 또 와. 이상준 씨가 삼행시의 왕입니다. 왕. 와. 대한민국에서 저는 이상준 씨보다 삼행시를 잘하는 사람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사실 삼행시 그 세계 대회에서 네. 아쉽게 2등한 적이 있습니다. 아쉽게 2등한 적이 그 초등학교 때 일산 그 군촌 초등학교에서 또 삼행시 대회가 있었는데 네. 그때는 그때도 2등했어요. 1등한 애가 김억이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한테 졌어요. 외자 김억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졌어요. 그 친구는 삼행시도 아니었어요. 이행시였는데 네. 난 삼행시였는데 그 친구 이행시였는데 졌어. 네. 김억. 네. 뭐라고 했는지 그때. 줘봐요. 김치. 억. 억수로 맵네. 요거를 진 거야. 얘한테 줘서 내가 2등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나는 걔랑 친하지도 않아. 근데 걔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네. 김억. 김치 억수로 말해. 근데 김정기. 정원님께서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그럼 아까 그 삼행시는 안 하고? 아, 하죠. 자, 김정기 씨 김정기 씨의 부탁대로 우리 김정기로 삼행시를 한번. 자,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네. 그냥 바로 입력하면 바로 아, 그냥 나오죠. 형이 김정기라고 얘기했었을 때 네. 이미 다 나와요. 자, 그러면 자, 김정기 그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박선정으로 한번 잠깐만 내가 너네 옆에 있어서 날씬하게 나오는 거냐? 이렇게 시간을 벌고 있어요. 원래 박선정 했을 때 네. 나와 있었어.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뭐 박선정 아니야? 자, 뭐 아니야 김이야? 김 김정기 씨가 김정기. 정기 네. 김정기 오케이 자 김 정기 씨와 함께하는 티빙 라이브 코미디 빅리그 가벼운 사랑 팀이 중국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심상치 않아요. 네. 다시 한 번만 해보시고요. 네. 자, 다시 한 번만 자 못 들으신 분들이 네.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김 아까 나요 김 정기 씨가 티빙에서 함께 보고 있는 중국 음식을 먹고 가벼운 사람과 있습니다. 와~ 똑같죠? 네.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안 들렸습니다. 똑같습니다. 다음 정말로 재밌고 유쾌한 시간 지금 아니겠습니까? 예 마지막 김 기다려 또.